요리 준비가 한창인데요. 뭐 하노 지금? 어? 엄마 마라탕 마라탕. 엄마 야채 좋아하시잖아. 허브 같은 거. 허브? 어 허브는 괜찮긴 하다. 아이고 이거 몸에도 안 좋은데. 아이 그래도 엄마 이렇게 가끔씩 먹으면 야채도 많고 고기도 있으니까 원기 회복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. 그래? 아 이거 아니면 우리가 야채를 이렇게 챙겨 먹을 그게 별로 없잖아. 육수에 매콤 알싸한 마라 소스를 듬뿍 넣고 각종 채소와 고기를 취향껏 먹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날려줄 마라탕 완성! 와 드세요. 내가 샐러드에다가 야채에다 고기에다가 단백질부터 비타민까지 엄마를 위해서 엄마 갱년기. 아우 매워 매운 이걸 갖다가 왜 엄마 이렇게 꼭 먹어야 돼. 아우 매운 거 좋아하지 않았어? 목이 막 깔깔. 엄마 추운데 나갔다 왔잖아. 아 그치 그치. 추운데 나갔다 왔으면 이렇게 딱 매운 걸 먹어갖고 몸을 데펴야 돼. 맞아. 그럼. 그래서 내가 엄마 지금 이렇게 한 거야. 맛있게 끓인 마라탕을 스트레스가 날아가도록 맛있게 먹는 미나 가족. 잘 나갔다 와가 신나게 그러니까. 먹으니까 신난다. 스트레스 풀 때는 일단 밖에 나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끝이야.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세 사람. 그러나 과유불급입니다. 근데 성미 앞에서 엄청 잘 먹어. 끝까지 먹어 나는. 뭐, 얘가 살 쪘던 이유를 안 알아.